바로 이 과일이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보카도의 놀라운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간단한 레시피를 알아봅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20종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먼저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불리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B5, 비타민 B6 엽산, 그리고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합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대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아보카도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아보카도 알레르기와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보카도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보카도 토스트는 아보카도의 건강 효능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재료. 마이너스 아보카도 12개, 마이너스 통곡물 빵 1조각, 마이너스 레몬즙 약간, 마이너스 소금과 후추, 마이너스 올리브오일 원하는 경우. 2. 준비 과정. 마이너스 먼저 아보카도를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합니다. 마이너스 과육을 껍질에서 꺼내 작은 그릇에 담습니다. 마이너스 포크로 아보카도 과육을 으깨고 레몬즙을 한 방울 넣습니다. 이로 인해 아보카도의 갈변을 방지하고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소금과 후추를 약간 뿌려 맛을 조절합니다. 마이너스 통곡물 빵을 토스터에 구워서 바삭하게 만듭니다. 마이너스 준비된 아보카도 믹스를 빵 위에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마이너스 원한다면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 음미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